자, 오늘 산행할 곳은 고대산입니다. 연천에 있는 고대산. 지금 시간이 6시 52분, 마이너스 5도입니다. 오늘 날씨는. 차에 서리가 그냥 엄청나네. 눈이 전조 같네요. 그죠? 주변에는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고대산 자연 휴양림. 처음에 자연 휴양림까지 끌고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서 되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보시면은 고대산 숲길 1번, 2번 등산로에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상쾌하네요. 좀 춥긴 한데 오늘 산행할 산은 고대산입니다. 고대산 연천에 있는 산이고요. 철원하고 경계에 있다고 합니다. 50만원 받고 연통 초조하신 동네 형이십니다. 오랜만에 산행하시는 거죠? 예? 네? 힘들어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언덕이어가지고. 여기 뭐 글램핑장인가봐요. 고대산 자연휴양림까지 올라왔고요. 연덕으로 올라가시면 제2 등산로 쪽이 나옵니다. 저 앞에 표지판이 보이네요. 산림내 야영 취사 금지. 갈만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1번 등산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2번 등산로로 갈 거고요. 자, 가기 전에 일단 코스를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고대산 숲길 안내도. 고대산 정상은 832m고요. 저희가 갈 곳은 2번 등산로입니다. 2번 등산로고요. 고대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말등바위, 칼바위, 대강봉, 삼각봉, 그 다음에 정상까지 총 2.65km. 그 내려오는 코스는 3번 코스로 내려올 겁니다.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서 말등바위, 예, 칼바위, 예, 대강봉, 그 다음에 정상. 2번 등산로. 벌써 올라가시네. 12월 오늘이 15일입니다. 네, 눈이 많이 와 있네요. 시작부터 경사가 좀 있긴 한데
천천히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벌써 올라가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아이젠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12월 말 정도 되면 아이젠 가져오셔야 될것 같긴 한데 어우, 계단 폭이 그냥 너무 넓네. 계단 폭을 이렇게 넓게 해놓으셨지? 이거 잘 만들었네. 아, 근데 이렇게 발 들일 수 있게끔 계단 폭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놓으셨네. 계단 폭이 너무 작죠? 말 걸지 마요. 예. 네. 아, 안녕하세요. 두번 사냥하세요.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본데? 어디 갔다 오세요? 좀 쉬었다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길이 얼진 않아서 다음 산행 때는 아이젠을 꼭 챙겨야 되겠네요. 아유, 해가 뜨는 것 같네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832m라고 했나요? 2시간에서 천천히 하시면 3시간 정도? 산은 뭐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하진 않죠? 산은 산이니까요. 3분의 1이 올라왔어요, 벌써. 고대산 정상은 2km 3일 남았고요.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3번 코스, 오른쪽으로 가시면 2번 코스 정상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표지판을 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을 바라보고.
아, 조망이 좋네, 여기. 말등 바위, 말등 바위, 말등 바위. 왼쪽 같은데요? 예? 아, 저기 있네. 지셨네 벌써. 아유, 이래서 어떻게 정상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산행을 평상시에 좀 안 하시나봐. 완전 지치셨네.